한두달 있다 10월 달에 그 실행위원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뉴욕인데. 제가 들어가니까 각국에 다그 야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 아, 하더라고요. 올림픽 금메달 팀 네. 왔다고. 진짜. 이제는 의문의 물음표에서 이제 느낌표가 됐군요. 인정을 그리고 하는. 이제 그 쿠바의 그 기술위원장 같은 사람은 쿠바라는 팀이 얼마나 강한 팀이냐면요. 세계대회에서 52년 만에 처음으로 결승에 못 올라간 팀입니다. 아, 그렇게 얼마나 됐나요? 강한 팀이라면은. 그 팀이 베이징에서 우리 팀한테 두번 졌고, 요번엔 또 일본한테 두번 졌어요. 근데 그 기술위원장이 저한테 그 작년 베이징 가기 전에 한국에서 한한달 동안 훈련을 했거든요. 저잘 알아요. 이제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야구를 공부해야 된다 하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일본까지 포함해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아니라 아시아 베이스볼 클래식 이런 말이 나올 뭐 정도로 정말. 어떤 사람은 한일 정기전이라고 근데 제가 이제 총장님을 예전에 해설자 하실 때부터 제가 네. 모습을 뵀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야구계에 정말 이제 구체적으로 막 걱정을 많이 하시는 모습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반면에 해설자를 안 하시니까 지금 뭐랄까 좀 소위 입이 좀 근질근질하고 이게 그러세요. 예. 가끔 하고 싶어요. 아, 진짜. 하고 싶어. 그러면 KBO 총장, 사무총장이시지만 뭐안 돼요, 그게. 방송에서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왜요? 어떤 안 규정 돼요. 때문에 그러나요? 뭐, 어느 방송은 하고, 어느 방송은 안할 수도 없고. 또 제가 단장으로 갔는데, 게임에 열중이죠. 가서 보고, 또 해설하긴 또 그렇잖아요. 또 해설을 할 수도 없고요. 네, 그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게요, 해설을 할 때는 흐름을 보고, 야구적인 어떤 전문가적인 쪽에서 보니까, 아, 1대0 게임이더라도, 투수의 어떤 능력을 갖다 서로 따져보면은, 아, 이건 1대0도 이기는 게임이다 하고 편하게 보는데, 네. 제가 이제 단장으로 가면은, 10대2로 이기고 있는데, 9회 초에 완아웃에 주자 하나 나가면, 막 벌렁벌렁 돼요. 그거 말이 이거 불안하군요.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싶고. 네네네네. 그리고 야구 전문가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뭐 무슨 백지 상태가 돼요. 그렇게 불안해요. 그렇게 당사자와 이 바라보는 사람의 차이가 그만큼 큰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저녁을 거의 못 먹죠. 신경이 쓰여서요. 신경이 쓰여가지고요. 네. 저녁을 거의 못 먹어요. 사실은 하일성 총장님의 그 인생 자체가 9회 말 정말 역전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몸이 안 좋아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2001년도에 제가 심장 수술을 했고, 2004년도에 위 잘랐고, 이야, 그런데도 그, 2006년도에 또 담낭도 자르고 성한 데가 없어요. 아, 근데, 저, 말씀하시는 거나 이 야구에 대한 그 정렬은 굉장히 성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심장 수술할 땐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때는 뭐 녹화가 하나 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그제 발로 걸어 들어가니까 저는 병원에 들어가서 20분 만에 수술대 올라갔어요. 그저 보호자가 그냥 없어가지고 조금 이상해서 갔을 뿐인데. 아니요 아침에 이렇게 왼팔이 이렇게 저리더라고 네네. 새벽에. 네. 그날 저녁에 술을 많이 했는데도 이게 저리고 저 새벽에 깼는데 뭔가 불안하고 뭔가 하여튼 이상해요. 그러니까 병원을 갔죠. 갔더니 뭐 가서 증상을 얘기하면 바로 누라 그러더니 심전도가 헛딱하고 하더니 심근경색이라고 수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위임장 써주고 들어갔어요. 이야, 그러셨어요? 20분 만에 들어갔어요, 진짜 수술. 정말 그때는 당황하셨겠네요. 그렇죠. 뭐 멀쩡하게 나왔다가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수술 오다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제 바이패스를 했죠. 그한 8시간 반 수술했지 자, 그렇게 몸이 정말 죽다가 살아난, 그때. 그렇게 안 좋은
경험 뒤에 호전이 된다면은 바로 달려간 곳이 역시 야구장이었고. 저는 네. 진짜 야구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제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야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그 깨어나서 제일 걱정되는 게 이거 해설할 수 있을까? 아.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아,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야구가? 뭐 스포츠라는 거는 다 묘미가 있고 그 나름대로 그거 다 있지만 이제 야구만 갖고 한다면은 이 홈런이 묘미예요. 홈런이라는 게. 홈런이라는 거는 내가 막, 아유, 이제 안 된다 하는 절망적인 순간에 뜻하지 않은 홈런이 역전이 되고 이겼다 하는 그 순간이 방심이 돼서 홈런에 다시 절망이 오고 우리 인생 같잖아요. 긴장을 놓쳐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스포츠라는 것은 이 정해진 규격 안에서 일어나는 플레이가 인정을 그렇죠. 받는데 홈런이라는 건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파울이라고 사실은요. 옆으로 가면 파울이잖아요. 근데 펜슬 넘어가는 거 이거 홈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느낌이 오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얘기한다면은 홈 타석에서 1루, 2루, 3루 베이스를 돌아서 홈까지 오는 것이 우리 인생 같잖아요. 다시 집으로 되돌아오는 게. 아, 그래야 점수를 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올 수도 있고 네. 동료가 희생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네. 상대가 실수해서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네요.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잖아요. 네. 홈까지 오는 과정이 우리 살아가는 인생하고 같잖아요. 좋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야 점수 주고요. 네, 점수 주고. 네. 그다음에 사람이 점수를 내잖아요. 그렇죠. 다른 구기 종목은 공이 점수를 내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람이 나가서 사람이 홈을 들어와야 한 점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 아웃이냐 세이브냐는 그 순간이 네. 확 오는 거죠, 이제.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야구가 정말 다른 구기 종목과 상당히 다른 면들이 있네요. 그다음에 뭐 우리 투수는 아버지를 많이 비유하잖아요. 포수는 어머니를 많이 비유.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투수 자꾸 바뀌었어. 뭐 좋을 거 없잖아, 가정도. 그렇죠. 네. 근데 약간 다른 것은 마무리 아버지는 없거든요. 마무리 투수는 있어도. 네. 그냥 대충 넘어가요, 그러면. 그, 하일성 총장님이 KBO 사무총장님이 된 다음에 네. 야구계에서 들리는 소리가 네. 오신 다음에 우리나라 야구가 참 잘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기분 좋으시겠어요? 물론 좋죠. 근데 사실 저는 진짜 이건 내가 겸손을 떨려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행운하죠. 베이징에서 금메달 딸 때 제가 단장으로 있었고 또 WBC 또 결승 올라갔을 때 제가 단장으로 있었는데 이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겸손을 떠는 것은 아니고 진짜 저는 한 게 없어요. 진짜 감독, 코칭 스태프, 선수들이 잘해줬고 저희는 얼만큼 그 선수나 코칭 스태프에서 잘할 수 있게끔 해주느냐는 쪽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걸 하신 겁니까, 사실은? 예? 겸손하신 겁니다, 지금. 저 지금 그 얘기 언제 하나 하고. 저는 굉장히 뿌듯했던 것은요. 이 코치진들이 말이죠. 네. 정말 그 현역 선수 시절 때 큰 스타 플레이였잖아요. 그렇죠. 그 김성환 선수, 이순철 타격 코치, 양상문 그 투수 코치. 그다음에 유중희 3루 베이스 코치, 김민호 1루 베이스 코치, 강성호 배터리 코치. 정말 기상성 같아요. 정말 기상성 같듯한데 이번에 감독 선정할 때 참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이 총장님께서 김인식 감독님을 추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린다면 우리 네. 그 기술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김성근 감독을 이제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하자고 이제 만장일치로 결정.